자, 안녕하세요. 오늘까지도 비대면으로 강의하게 됐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고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셔야지. 자, 일단 잔소리 그만두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65쪽이고요. 13회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다 끌어다가 이제 할 테니까 천천히 역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조금 정답을 수정해 줘야 될 게 있어서 36쪽으로 가세요. 36쪽에 가시면 18번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요약 단계다 3번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료 분석 단계 중에 자료가 분석되고 합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의미를 찾는 단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 건강 문제를 도출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답 4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요약이 맞아 자료를 분석하고 합성되는 과정. 예. 그래서 이거 요약이 맞는데, 그 다음에 자료의 의미를 찾는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결론 단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13회 65쪽. 자, 1번입니다. 자, 평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는 5가지 측면에서 평가 범주. 우리 보기는 4개니까 하나 더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 투입된 노력에 대한 거. 말 그대로 우리 뭐 생각나세요? 네. 책에 이론 생각나셔야 되겠죠. 투입에 대한 평가, 변환 과정에 대한 평가, 산출에 대한 평가, 자,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평가, 또 하나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우리 다섯 개의 평가 범주가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이 중에서 사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개의치 않는데,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간호사업에 제공한 시간, 간호팀의 가정 방문, 지역사회 방문 횟수, 이것만 갖고도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간호사업에 투입된 인적 자원의 소모량, 물적 자원 소비량의 산출. 그럼 여러분들도, 투입 산출 있으니까 이거는 투입 산출인가 효율성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비량을 그냥 계산했다는 거예요. 산출했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팝스메어 검사예요. 자, 이거는 뭐 다 구하실 수밖에 없어. 일단 민감도 구해볼게요. 자, 민감도는 환자를 환자로 본 겁니다. 자, 민감도. 환자를 환자로 본 거니까 환자 200명, 자궁경화 환자 200명 분에 그냥 환자로 나온 거 180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산한 게 9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특이도. 특이도는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본 거니까 570분에 500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온 게 87.7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 예측도. 자, 양성 예측도는 양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환자니까 양성으로 나온 사람 250이죠. 250분에 진짜 환자 180명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7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음성 예측도요. 자, 음성 예측도는 음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건강한 사람, 음성으로 나온 사람 520명 분의 그 다음에 진짜 건강한 사람 500명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답은 96.15가 나올 겁니다. 96.15.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1번입니다. 이 검사 도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 음성 예측도를 구했을 때 가장 낮은 애가 누구냐면 양성 예측도. 얘가 가장 낮겠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 특이도가 87.72%로, 이거 특이도 87.72. 그리고 이 검사 도구는 특이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다. 87%면 그렇게 좀 낮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높이는 연구 방법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건강한 사람이 570명이 있지만 검사는 500명만 건강한 건으로